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새로운 스피커가 세팅이 되면서 이 스피커가 새 제품이기 때문에 에이징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에이징이 뭐더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신품이 세팅이 되고 약한 250시간 정도 연속 재생으로 현재 에이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들을 만한 에이징 상태다. 스피커를 신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괜찮은 소리가 나는 제품도 있지만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6개월, 1년까지 가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이 아발론 스피커는 판매처에서는 기본 최소 100시간은 에이징을 해줘야 네트워크 쪽에 소자라든가 유닛이 조금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소리를 들어봤을 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일주일 정도 150시간이죠.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그러니까 200시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소리가 좀 풀렸구나. 괜찮네. 그리고 오늘 음악을 좀 많이 들었는데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도면 괜찮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에이징을 하면서 그 룬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정말 다양하게 재생을 하고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이렇게 틀어서 뭐 BGM으로 또는 집중해서 다양한 음악을 들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이 꽤 많은데요. 음원 앨범이 꽤 많은데 약한 4만 장 정도가 돼요. 나스에 들어가 있는 음원을 나스가 아무래도 이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나스에 들어가 있는 그 12테라 나스용 그 하드디스크가 5개가 들어가서 레이드 5로 구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나스용 하드디스크 고용량 하드디스크는 그 읽는 소리 드르륵 하는 소리가 좀 거슬릴 때가 좀 있어서 평상시에는 꺼놓고요. 음악 재생용 PC 반오디오 그 타이탄의 내장 스토리지가 제가 SSD 8테라를 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 자주 듣는 걸 넣어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이거 음반이 없네 그러면 나스를 켜서 나스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PC에 내장으로 카피해서 넣고 나스는 다시 끄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스는 SSD로 전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상시로 쓰려면요. 현재 SSD는 2.5인치짜리가 8테라까지 나왔을 거예요. 삼성께 국내에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140만 원인가 8테라 하나가 그러면은 그 2.5인치용 그 나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구매를 해서 8테라짜리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시로 쓸수 있겠죠. 내장돼 있는 그 8테라를 가득 채우진 않았고 한 6테라 정도 들어가 있는데 PC 안에 있는 SSD에 거기에 있는 음반이 한 4,000장 정도 이렇게 룬에서 뜨더라고요. 자주 듣던 거 지겨우니까 안 들어본 음반 무작위로 뭐 눌러가지고 또는 앨범 커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 눌러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겨울나그네 음반을 참 좋아하거든요. 겨울나그네 음반이 있었네. 이 사람은 누구지? 토마스 크바스토프라는, 여기 보시면 토마스, 이거 독일어인데 크바스토프라고 읽나 봐요. 토마스 크바스토프. 이분의 이 앨범을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1998년 발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듣다가 이분의 그 앨범을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이분의 앨범을 제가 CD 리핑이죠. 다섯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개구나. 요거는 제가 즐겨찾기한 타이달이고. 그래서 쭉 듣는데, 일단 겨울 라그네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걸 위주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분은 뭐 어떤 사람이지? 이제 음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부른 그 성악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토마스 크바스토프 이분은 현재 60, 한국 나이로 63세, 만 61세 뭐그 정도 되시는 분이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더라고요. 키가 132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자라지 않는 그런 장애와, 팔에도 장애가 있는 상태. 그래서 팔이 거의 없고 손가락은 없거나 갈퀴 모양이고, 키는 132. 아, 제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아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세상도 힘든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분은 1988년부터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콩쿨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러다가, 1999년에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계약을 해서 나온 음반이 2000년에 나왔는데, 그게 최고의 클래식 보컬로 그래미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래미상을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정말 그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겨울 나간에 이 앨범이 너무 좋아서 함께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룬이 참 좋은 게요, 이렇게 연주자나 또는 그 가수, 이렇게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물론 영어지만,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앨범, 또는 즐겨찾기한 라이브러리 등록한 타이달,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앨범, 관련된 앨범이 이렇게 쫙 뜨죠. 그리고 타이달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타이달에 있는 음반들이 이렇게 쫙 뜹니다. 이게 룬의 장점이죠. 룬을 저는 음질이 좋아서 쓴다라기보다는 이런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죠. 편의성, 이런 부분이 좋아서 룬을 씁니다. 그래서 음악을 단순히 좋은 음질로 재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주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 크바스토프 이분에 관련된 이제 음반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도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메타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룬은 참 장점이 많은 그 룬을 서비스하는 그 회사가 경영에 문제 없이 정말 오래오래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 이용권을 산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십 년은 거뜬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 서론이 길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악을 재생하기 전에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스피커 세팅을 했는데요. 스피커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피커 위치죠. 이 공간에서, 내 공간에서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스피커가 있는 위치는, 제가 매지코 M6라든가 M3라든가 이런 스피커들을 사용하면서, 위치했던 자리와는 좀 거리가 먼데요. 이 스피커 세팅의 소리가 처음에는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리가 덩어리로 들리더라고요. 덩어리로 들린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 세팅, 오디오 세팅에서 음악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죠. 넓은 음장감, 그 넓은 음장감을 이제 일종의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은 도화지죠. 그림을 그리는 넓은 음장감에 무대가 쫙 펼쳐지고 연주가 있으면 연주자의 위치, 보컬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잡히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연주 소리,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부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포착이 돼서 들리고 보컬이 보통 질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좋은 뉘앙스로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어참 소리가 좋구나. 야, 저역이 인상적이네. 고역도 쭉 뻗네. 중역대의 그 보컬의 뉘앙스, 피아노 타건 소리, 뭐 각각의 그 악기들이 참 표현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하이파이, 그리고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그런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현재 세팅되어 있는 소리는 그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소리가 덩어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고역 중역, 저역을 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로 일체화돼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서 보컬과 연주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버무려져 가지고 한꺼번에 들려요. 처음에는 이게 에이징 중에 이게 세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에이징 중에 소리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 답답함에 처음 듣는 소리의 세팅이어서 좀 당황을 하고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됐는데 요닛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이 소리가 제가 좀 익숙해지면서 아, 이 소리 세팅에 대한 이제 진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팅의 소리를 저 혼자만 현재 듣고 있는데, 이제 내일 지인들이 오게 되면 이 소리를 한번 들려주고, 느낌이 어떤지, 기존에 제 공간에서 들었던 소리의 완전 그 방향성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소니 레코더, 이게 PCM 디백이죠. PCM 디백으로 음성을 그 녹음을 따고 있고 영상은 윈도우즈의 영상 캡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지금 영상을 따고 있는데 기존에 그
제 공간에서 녹음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녹음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표현이 될 것인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내가 여태까지 음악을 어떻게 들은 거지? 오디오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소리의 경향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영상이나 글로 계속 경험해 나가고 제가 배우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의 소리와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녹음의 그 세팅은 반오디오 타이탄에서 음악이 내장 음원으로 재사용이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쿠아 링큐로 전송이 되고요. 링큐 렌더러에서 ASEV로 MSB Select로 입력이 됩니다. MSB Select2는 프리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걸 프리와 DAC를 함께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리고 파워앰프는 마크 20.6, 마크 레빈슨 20.6이고요. 스피커는 아발론 PM1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겨울 라그네를 재생을 해볼게요. 이게 1시간 13분짜리인데, 1시간 13분을 내리 한번 재생을 해서 할 테니까, 뭐 그냥 스킵해서 원하시는 부분만 들으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슈베르트 겨울 라그네, 윈터 라이즈라고 영어로 읽고, 독일어는 윈터라이즈라고 읽나요? 하여튼 좀 약간은 다른데, 뭐 영어로는 윈터라이즈, 윈터라이즈.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1998년 RCA 발매 음반 들어보겠습니다. Wildes Tritt und auf den Weiden.
Gebeten maten, such ich des Friedes Tritt. Was soll ich länger weilen, dass man mich trieb hinaus? Lass ihre Hunde heulen vor ihres Herren Haus. Die Liebe liebt das Wandern, Gott hat sie so gemacht. Einem zu dem andern, Gott hat sie so gemacht. Die Liebe liebt das Wandern, weil lieben gute Nacht. Von einem zu dem anderen, freilichen guten Nacht. Sollst meinen Tritt nicht hören, sacht, sacht die Türe zu. Schreib ihm vorübergehen ans Tor dir gute Nacht, damit du mögest sehen, an dich hab ich gedacht. Schreib ihm vorübergehen ans Tor dir gute Nacht, damit du mögest sehen, an dich hab ich gedacht, an dich hab ich gedacht. Auf meines schönen Liebchens aus. Da dacht ich schon in meinem Wahne, sie pfiff den armen Flüchtling aus. Ihr hätt es ihr bemerken sollen, des Hauses aufgesteckte Schild, so hätte niemals suchen wollen, im Haus ein treues Frauenbild. Wie auf dem Dach, nur nicht so laut. Was fragen Sie nach meinen Schmerzen? Ihr Kind ist meine reiche Braut. Der Wind spielt drinnen mit den Herzen, wie auf dem Dach, nur nicht so laut. Was fragen Sie nach meinen Schmerzen? Was fragen Sie nach meinen Schmerzen? Ihr Kind ist eine reiche Braut.
es mir denn entgangen, was ich geweinet hab, was ich geweinet hab. Meine Tränen, und seid ihr gar so lau, dass ihr erstarrt zu Eise, wie kühler Morgentau? Und dringt doch aus der Quelle die Brust so glühend heiß, als wolltet ihr zerschmettern des ganzen Winters Eis, des ganzen Winters Eis. Ihr dringt doch aus der Quelle die Brust so glühend heiß, als wolltet ihr zerschmettern des ganzen Winters Eis, des ganzen Winters Eis. Nach ihrer dritte Spur, wo sie an meine Arme durchstrich die grüne Flur. Ich such im Schnee vergebens nach ihrer dritte Spur, wo sie an meinem Arme durchstrich die grüne Flur. Ich will den Boden küssen, durchdringe Eis und Schnee mit meinen heißen Tränen, bis ich die Erde seh. Ich will den Boden küssen, durchdringen Eis und Schnee mit meinen heißen Tränen, bis ich die Erde seh. Wo find ich eine Blüte, wo find ich grünes Gras? Die Blumen sind erstorben, der Rasen zieht zu Blatt. Die Blumen sind erstorben, der Rasen zieht zu Blatt. Wo find ich meine Blüte, wo find ich grünes Gras? Soll denn kein Angedenken ich nehmen mit von hier, wenn meine Schmerzen schweigen, wer sagt mir dann von hier? Soll denn kein Angedenken ich nehmen mit von hier, wenn meine Schmerzen schweigen, wer sagt mir dann von hier? Mein Herz ist wie erfroren, kalt starrt ihr Bild darin, schmilzt jedes Herz mir wieder, fließt auch ihr Bild dahin. Mein Herz ist wie erfroren, kalt starrt ihr Bild darin, schmilzt jedes Herz mir wieder, fließt auch ihr Bild dahin, ihr Bild dahin.
Gefallen in den Schnee.
So lustig rauschtest, du heller wilder Fluss, wie still bist du geworden, gibst keinen Scheidegruß. Mit harter, starrer Rinde hast du dich überdeckt, liegst kalt und unbeweglich im Sande ausgestreckt. In deine Decke grab ich mit einem spitzen Stein in Namen meiner Liebsten und Stund und Tag hinein. Den Tag des ersten Grußes, den Tag, an dem ich ging, um Namen und Zahlen windet sich ein zerbrochner Ring. Thank you.
Tritt ich auch schon auf Eis und Schnee. Ich möcht nicht wieder atmen, ohne bis ich nicht mehr die Türme seh. Hab mich an jedem Stein gestoßen, so eilt ich zu der Stadt hinaus. Die Krähen warfen Bell und schlossen auf meinen Hut von jedem Haus. Die Krähen warfen Bell und schlossen auf meinen Hut von jedem Haus. Anders hast du mich empfangen, du Stadt der Unbeständigkeit. An deinen blanken Fenstern sangen die Lerch und Trachtigall im Streit. Die runden Lindenbäume blühten, die klaren Rinnen rauschten hell. Und ach, zwei Mädchenaugen glühten, da war's geschehen um dich gesell. Und ach, zwei Mädchenaugen blühten, da war's geschehen um dich gesell. Trennt mir der Tag in die Gedanken, möcht ich noch einmal rückwärts sehen. Möcht ich zurück wieder wanken, vor ihrem Hause still stehen. Trennt mir der Tag in die Gedanken, möcht ich noch einmal rückwärts sehen. Möcht ich zurück wieder wanken, vor ihrem Hause still stehen. Möcht ich zurück wieder wanken, vor ihrem Hause still stehen. Vor ihrem Hause still stehen. Felsengründe lockte mich an ihr Licht hin, wie ich einen Ausgang finde, liegt die Schwer mir in dem Sinn, liegt die Schwer mir in dem Sinn. Bin gewohnt, dass ihre Wehen, es führt ja jeder Weg zum Ziel. Unsere Freuden, unsere Leiden, alles eines hier nicht spielt.
seines Irrlichts Spiel. Durch des Bergstroms trockne Rillen wind ich ruhig mich hinab. Jeder Strom wird's mir träumte von bunten Blumen, so wie sie wohl blühen im Mai. Ich träumte von grünen Wiesen, von lustigen
lustigem Vogelgeschrei, von lustigem Vogelgeschrei. Und als die Hähne krähten, da ward mein Auge wach, da ward's kalt und finster, es schrien die Raben vom Dach. Da ward's kalt und finster, es schrien die Raben vom Dach. Von Küssen, von Wonn und Seligkeit, von Wonn und Seligkeit. Und als die Hähne krähten, da ward mein Herz wach. Nun sitz ich hier allein und denke im Traume nach. Durch Hell
Her ein Posthorn klingt. Was hat es, dass es so hoch erspringt, mein Herz? Was hat es, dass es so hoch erspringt, mein Herz, mein Herz? Die Post bringt keinen Brief für dich. Was drängst du denn so wunderlich, mein Herz, mein Herz? Die Post bringt keinen Brief für dich, mein Herz, was drängst du denn so wunderlich, mein Herz, mein Herz? Aus der Stadt, wo ich ein liebes Mädchen hat, mein Herz. Wo ich ein liebes Liebchen hat, mein Herz, mein Herz. Willst wohl einmal hinübersehen und fragen, wie es dort mag gehen, mein Herz, mein Herz. Willst wohl einmal hinübersehen, mein Herz, und fragen, wie es dort mag gehen, mein Herz, mein Herz.
Manches bunte Blatt zu sehen, und ich bleibe vor den Bäumen oftmals in Gedanken stehen. Schaue nach dem einen Blatte, hänge meine Hoffnung dran, spielt der Wind mit meinem Blatte, zittrig was ich zittern kann. Das Blatt zu holen, fällt mit ihm die Hoffnung ab. Weil ich selber mit zu holen, auf meiner
Quellen die Hunde, es rasseln die Ketten, es schlafen die Menschen in ihren Betten. Träumen sich manches, was sie nicht haben, tun sich im Guten und Argen erlaben. Morgen früh ist alles zerflossen. Seh nun, sie haben ihr Teil genossen und hoffen, was sie noch übrig ließen, doch wieder zu finden, doch wieder zu finden auf ihren Kissen. Hält mich nur fort, ihr wachen Hunde, lasst mich nicht ruhen in der Schlummerstunde. Ich bin zu Ende mit allen Träumen, was will ich unter den Schläfern säumen? Ich bin zu Ende mit allen Träumen, was will ich unter den Schläfern säumen? Was vermeid ich denn die Fehler?
versteckte Stiege, durch verschneite Felsenhöhen, suche mir versteckte Stiege, durch verschneite Felsenhöhen, durch Felsenhöhen. Eine Straße muss ich gehen, eine Straße muss ich gehen, die noch keiner ging zurück. Einen Weiser verrückt vor meinem Blick. Eine Straße muss ich gehen, die noch keiner ging zurück.
Der Schnee mir ins Gesicht, schüttelt mich ihn herunter. Wenn mein Herz im Busen spricht, sing ich hell und munter. Höre nicht, was es mir sagt, habe keine Ohren. Was es mir klagt, klage ich für Toren. Lass dich in die Welt hinein, gegen Wind und Wetter. Will kein Gott auf Erden sein, sind wir selber Götter. Lass dich in die Welt hinein, gegen Wind und Wetter. Gott auf Erden sein, sind wir selber Götter. Ach, meine Sonnen, seid ihr nicht? Schaut andern doch ins Angesicht. Ja, neulich hat ich auch wohl drei. Nun
Darm, das versteht ein reier Mann. Und mit starren Fingern dreht was er kann. Barfuß auf dem Eise wankt er hin und her.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immer leer.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Es gehen alles wie es will. Dreht und seine Leier steht ihm nimmer still. Dreht und seine Leier steht ihm nimmer still.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목소리로 들어본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